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동아시아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항부터 들어가 봅시다. 미책센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서 묻고 있어. 물고기 무늬와 사람 모습을 그려 넣은 채도인이 토기들 블라블라 했는데 딱 한눈에 양서 토기가 눈에 들어오시죠? 지도에서 보는 거 후웅 양다리 걸쳐 후웅 생각, 헐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후웅 양다오 생각하면서 여기 사자를 그려주면 돼, 일단. 저는 펜 색깔을 바꿔서 여기 보면은 요렇게 랴오어강, 황어강 그리고 창장항을 중심으로 해서 사자를 그려가지고 보면 풍산 문화, 양서 문화, 다원커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무도 문화까지 나눠볼 수가 있었지. 해당 내용은 옥체 흥미 할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 채도 유명하고 양서토기가 나온 내용을 통해서 정답은 1번 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나 국가의 통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고서 묻고 있는데, 자, 중대성, 정당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가는 발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엄청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발해나 당나라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 삼성육부나 아니면 발해 같은 경우 뭐 신라 아니 일본 같은 경우에 이권팔성제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각 관청에서 하는 일들까지 물어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 내용들 기본적으로 다알 수가 있어야 돼요. 태정관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나는 일본이라는 걸알 수가 있지. 자, 가는 발에 나는 일본의 관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봅시다. 아이고,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올려볼게요. 자, 남초민원을 설치하였다. 그러니까 남초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이중지배체제랑 관련된 내용이니까 발해랑 관련 없는 내용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니은을 보면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발해에 대한 설명이죠. 맞는 설명. 1번은 이권팔성의 중앙관제를 운영하였지. 정답은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들어가면 됩니다. 요렇게. 독서산품과를 시행하여 관리선발에 활용했던 것은 우리 신라에 대한 설명이었죠. 넘어가서 3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료 해석형인데 선생님이 중국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진나라가 나오니까 진나라의 한자 자체를 기억을 해두는 게 문제 풀때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거 그대로 나왔었지. 첫 번째 근거를 봤더니 북방민족은 사람의 도리를 배우려 하지 않고 중원을 변경해서 빈틈을 엿보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걱정이었다. 변경. 국경을 열어서 북방민족을 불러들였더니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북방민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북방민족을 이렇게 일부 등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단서, 진나라의 수도인 royang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북방민족에 의한 혼란기가 지속이 됐던 오호의 이동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서진이 멸망하고 동진이 수립되던 당시의 상황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오후에 화복 진출과 한족의 남하를 고르면 되겠죠. 자, 요 내용들 선생님 문풀 4강에서 다뤄졌었던 내용들이었어. 필기를 보면은 진나라 같은 경우에 너무 많으니까 진시황의 진나라는 요런 한자. 서진 동진할 때는 진, 우리가 봤던 요진. 남조의 진할 때는 요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쉽게 여러분들 풀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료 자체가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문풀 4강에 문풀 교재 38페이지를 보면은 진나라 황제가 뭐 도망가는 내용들이라던가 요 5번의 내용을 보면 진의 수도인 뭐 장안 함락되고 하는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 6번에 진의 자녀 세력이 남쪽으로 뭐 창장강을 회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모두 동형에 같이 출제가 될수 있는 사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풀에서 사료 해석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번에는 마치 6월 평가원 시험 자체가 뭐 종합적인 예술을 할때 연기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막 춤도 잘 춰야 되는 것처럼 이번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가 모두 다 사료 해석도 잘하고 연표적인 요 센스도 있어야 되고 선택지도 잘 알아야 되고 연기 규则도 잘 정리해서 풀수 있는 문항들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보려면 개념 완성 딱 완벽하게 끝내고 난 다음에 단도직입 치고 난 다음에 문풀로 넘어와가지고 사료 해석하는 녀석 계속하고 계속하고 계속해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4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요런 데서 여러분들 연계 교재의 중요성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문풀의 68페이지 보면 가국과 나국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 똑같은 지도라는 거 알 수 있지. 여기서는 지금 흥경을 수도하고 있는 서하랑 나이에는 고려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 6월 평가원에서는 뭐를 주고 있는 거야? 이거는 연계 교재에서 나온 거예요. 흥경과 카이펑을 수도하고 있는 북송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나 국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하, 나국과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 북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 여러분 어디야? 당연히 알아야 되지. 거란의 요 나라였고 대월을 공격하였다. 서하가 아니라 우리 몽골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맹한무국제 어디서 시행했어요? 금나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자, 나는 가를 정복하였다. 송은 서하를 정복하지 않았죠. 나, 송은 거란, 요와 전연에서 형제 맹약을 맺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